나연아 학교 다니고 싶지 않니? 아 뭔가 학교. 네 되게 와닿아서 다니고 싶으세요? 저는 안 다니고 싶은데 저는 네. 16 서바이벌을 하기 전에 네. 학교를 잠깐 다니고 그 이후로 다 휴학을 했어요. 아, 네 그래서 최근에 또 엄청 고민하다가 마지막 휴학을 썼는데 올해는 저희가 원수분들 또 많이 만날 예정이거든요. 해외도 자주 가고 되게 네, 활발히 활동을 할 계획이어서 올해는 좀 다니고 싶지만 아껴뒀다가 내년이나 다음 학기에 다닐 예정입니다. 아, 근데 뭐 사실 시간이 되겠어요. 근데 너무 바쁘셔가지고 내년이나 내년에도 바쁠 거고 다음 학기도 바쁠 텐데 쉽지 않을 것 같아요. 더 이상 휴학을 할 수가 없어서 이제는 가야 할 것 같아요. 아, 그것도 그렇죠. 네. 네, 다음 질문. 다음은 최수민 씨가 보내주셨는데 최근 네. 배운 일본어 중 기억에 남는 말은? 오. 네. 제가 열심히 배우고 있는데 최근에 막 이런 방향 같은 거나 숫자를 배웠으면 고래, 소래, 아래, 도래, 덕지 이런 그래서 고래와 와타시노 모모 데스. 아아 귀엽다. 네. 감사합니다. 아 잘한다 잘한다. 자, 빠른 소름 이다영의 질문. 네. 네. 아까 살짝 모모 언니가 얘기해줬는데. 네. 어제 생일이었는데 어떤 음식 먹었나요? 아. 네. 저현 언니가 그 한정살이랑 네네. 뭐 그어줬고 그때 짜장면이랑 탄수육이랑 짜장밥이랑 깐풍이랑 같이 시켜서 다 같이 먹고. 그 다음에 딸기 치즈 타르트를 먹고 네 밤에 영화 보면서 과자도 먹고 아 진짜 다 같이 진짜 많이 먹었어요. 하루 종일 먹고 지냈고요. 그리고 또 하나는 네. 생일 때 제일 먼저 뽀뽀해준 멤버는 아 근데 생일 때 제일 먼저 뽀뽀해준 네. 멤버 네. 네. 누군가? 아까 많이 피했었는데 저는 사나 언니한테 맨 처음에 받았어요. 아 그래요? 아 사나 형이 아. 네 뭐를 해줬고 나연 네. 언니가 아마 여기 약간 해줬어요. 브이앱 하다가 아 여기면은 네. 아래 턱? 네. 안아줬다가 밑에서 아아아 네. 아 네. 아 감사합니다. 자 그럼 바로 이어서 바로 옆으로 넘어갈까요? 다현 양으로 넘어갈까요? 다현 양? 네. 마지막 질문은 이제 채영 양이 하시고 다현 양, 채영 양이 하시면 네. 될 것 같아요. 네.